한 다섯 개만 사봐. 앱솔 윗점 해달라는 거죠. 그리고 윗점 되면은 남은 걸로 이제 에디션을 해달라는 거죠. 아케이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하드에 관심이 없다. 일단 레전을 가야겠지. 60개. 나도 잘 됐으면 좋겠네. 옵션 띄우는 것도 문제라. 쉽지 않다. 레전부터 일단 가야 뭘 할 텐데. 120개면은 가겠지. 아니 근데 원래 불큐가 10세트씩 들어가네. 레전 띄우는 거. 어우 레전이 너무 안 가던데? 레전이 안 가. 와, 120개 아니야? 레큐로 저주 풀었는데. 아니, 이거. 레큐 샀다가 공포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세 개만 사와봐. 됐다 드디어. 아 다행이다. 돈만 다 날리는 것보다 일단 레전을 하나 띄웠다는 게 중요하지. 그래도 뭐 하나 건졌다 생각했었어. 아니 다행이네. 이게 돈 다 쓰고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거든. 그래도 레전이 뜨고 그러면 좀 더 위안이 되지 뭐. 어떻게 볼까나. 아 20 아 저게 문제야. 항상 20 35 아 이쯤에서 나와좀 좋을 것 같은데. 어 나왔다. 박수. 40, 42면 되는 것 같아. 제일 안 좋은 거? 30, 20.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. 어, 됐다. 아, 정옵션이다. 아, 박수. 요 정도면은 만족이지, 솔직히. 정옵션이다. 그것도 보보공으로다가. 나머지 에디 하면 되는 거죠. 보조무기. 에디. 다행이네. 아, 저 옵션 띄우기 쉽지 않지. 보조무기 에디셔널. 밑잠은 안 하실 거죠? 에디만 하면 되는 거지. 아, 깨어나. 씨, 잘못한 분리. 보조의 에디셔널. 44개면, 잘 가야 유니크 아닌데. 근데 AP 걸리는 건 사실 쉽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. 아 잘 왔구요. 잘 왔구요. 한 10개 정도 남았을 때. 아 어우 유니크 왔구요.
한 10개 정도 남았을 때, 공 6퍼에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. 유니크까지 왔고. 아, 그래도 에디는 소소하네. 요 정도면 유닛 것 같으면 만족이지. 아예 아깝다, 10만 원. 역시, 공포만 안 나오는구만. 이제 한 7개 던져보고 공급퍼 나오면 그냥 멈출게요. 안될것 같아가지고. 아, 됐다. 일단 이렇게 내비두고. 윗잠은요. 근데 옵션 띄울 거면은 레드 큐브를 던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. 옵션 띄우실 거면. 불 큐만 할까요? 레큐롤 하는 게 그래도 30, 30인데. 구슬은 그래도 잘 나오니까. 애매한 옵션이 나온 것도 아니고, 30, 30이라. 아깝다, 씨. 보보 마여가지고. 아, 헷갈려, 픽역시 때문에. 댐댐방. 일단 킵할까요? 안 나올 것 같거든. 불큐만 던져볼게요, 그러면은. 레큐도 몇 개 안 남아가지고. 아, 세 줄 나왔으면 좋겠다, 근데. 한번 보고 싶긴 하네. 잘안 나오고. 2개. 마지막.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. 결말? 50만원 썼고요. 윗잠 유니크였던 걸 레전 보내고 40, 39. 그리고 윗잠 30, 30 보공이었던 거 49. 데미지라서 조금 솔직히 애매하지. 그리고 에디 레이어에서 유니크까지 해서 50만원. 아, 예, 어쨌든 신청 받았습니다.